여러분 지금까지 녹음이 안 됐어요. 미쳤다. 이제 와서 알아서 다행이다. 네, 맨날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실패하지 않을 때마다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겔랑의 파리르 골드 00번. 이거는 항상 피부 표현이 예뻤던 파운데이션? 그냥 얇은 브러쉬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에 펴줍니다. 이거를 이제 두드려 발라줍니다. 얘는 피부 표현이 예쁜데 또잘 무너지지도 않고 좀 촉촉한 타입인데도 커버력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비싼 값 하는 파운데이션? 많은 분들의 인생 파운데이션으로 손꼽히는 제품이기도 하죠. 이런 화사한 팩트 있죠? 이건 이글립스 팩트인데, 이글립스 팩트가 진짜 입자가 고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코팅하듯이 딱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서 피부를 블러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이것도 피부 딱 중간 부분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안한 부분인데 한 부분이 여기가 좀더 뽀얗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무너짐도 진짜 오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싶은 날에는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약간 하이라이터 한 느낌도 들고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 문지르면 안 되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눈썹 부분에도 좀 파우더 칠을 해서 좀 뽀송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눈썹을 그리면 조금 더 눈썹이 색깔이 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눈썹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예쁘게 돼 있으면 사람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눈썹은 좀 연한 파우더 같은 걸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되게 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파우더를 이용해서 눈썹에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을 살려줄게. 좀 눈썹이 볼륨감 있어 보일 수 있도록 어퓨의 스키니 브로우 카라 다크 브라운. 제가 지금까지 써본 아이브로우 카라 중에서 어퓨가 제일 뭉치지도 않고 볼륨감도 예쁘게 조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다 섞어서 이렇게 색을 내주고 저는 좀 쉐딩을 살짝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얼굴 안쪽까지 살짝 들어오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살짝 옆볼까지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턱선은 확실히 잡아주고 이렇게 코쉐딩도 같이 자연스럽게 코의 이 끝을 중심으로 해줄게요. 코 위쪽을 살짝 죽여줍니다. 여기를 살짝만 아주 연한 색깔로다가 죽여주고, 이런 맥소바 있죠? 요 색을 브러쉬에 묻혀서, 맥소바는 뭐 국민 음영 섀도우 아니겠습니까? 기본 음영을 깔아줍니다. 이런 기본 음영은 있으면은 참잘 쓰이죠. 눈 밑에도 살짝만 요런 색을 발라줄게요. 살짝만. 이게 너무 진한 색이어서 잘못 바르면 자칫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톡톡. 톡톡톡 올려주는 느낌. 두드리면서 이렇게 색감을 내줄게요. 요 코랄, 비모 코랄 있죠? 요새가 손가락에 묻혀주세요. 살짝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에 발라주는 거. 이렇게 하면 눈의 깊이감은 조금 덜해 보일 수 있지만 쌍꺼풀이 좀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대비로는 쌍꺼풀이 더 뚜렷해 보이죠? 그래서 화장하면 쌍꺼풀이 없어진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눈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막은 채우지 않고 여기 이쪽 부분만 살짝 펜슬로 먼저 채워줄게요. 점막을 너무 다 채우면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 눈꼬리는 그리고 살짝 올라가게끔 라인을 다 잡아주고 끝을 살짝 이렇게 두껍게 그리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거든요. 또 이렇게 그리다가 눈꼬리 쪽을 좀 두껍게 그리면 좀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붓펜 아이라이너로 좀 길게 빼주고 그리고 해준 김에 애교살도
요색 있죠? 이 색으로 요 끝이랑 요 밑에를 채워줄게요. 아이라인 끝이랑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눈이 진짜 커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눈이 커 보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조금 귀찮아도 속눈썹은 확실히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게 확실히 성공률이 확 올라가요. 붙여볼게요. 좀 바짝 올려줄게요. 속눈썹에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요 3CE 요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조금만 써줄게요. 콕콕. 약간 색깔이 오묘하거든요? 보이시면 이런 식으로 진짜 오묘오묘한 색이에요. 이렇게. 눈두덩이에도 살짝만 원래 프로필 촬영할 때 펄이 있으면 별로 안 이쁜데 이건 좀 잔잔한 좀 포인트 되는 펄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입술부터 닦아줄게요. 리빙코랄 컬렉션으로 나온 요 립이 너무 예뻐요. 약간 진짜 형광코랄 느낌인데 약간 흰기가 많이 돌아서 립브러쉬로 살짝 발라줄게요. 딱 요런 색깔. 요거를 좀 묻혀서 입술에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를 오늘 오버하듯이 색감을 내주고 싶어서 입술 선이 딱히 없게 브러쉬로 바르면 훨씬 좀 각질 부각이 적어요. 색깔 진짜 이쁘죠? 요 색깔. 이 색깔 쓸 건데 이 색깔을 살짝 묻혀서 입술 가에 살짝만. 좀 외곽을 더 부드럽게 해줄게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죠. 이쪽을 깔끔하게. 약간 이렇게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도 뚝 떨어지게 이 라인을 정리해주면 가만히 있어도 입이 약간 올라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미니 아임틱톡 틴트리 토마토 젤 립인이에요. 조금 더 형광에 가까운 립입니다. 요런 립. 이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려고.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입술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블러셔는 아까 썼던 요 코랄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주고 가장 무난한 구간이죠. 블러셔 할때 가장 무난한 구간. 진한 색 있잖아요. 제일 진한 색. 제일 밝은데 제일 진한 색. 마몽드 헤어 팡팡. 머리는 여기는 한쪽이고요. 여기는 안 한쪽인데 확실히 이렇게 해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볼륨을 만들어봤습니다. 렌즈를 껴줄게요. 렌즈는 프레시콘 마제스틱 브라운입니다. 이건 일회용 렌즈고요. 저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컬러 렌즈는 평소에도 잘안 끼는데 그래도 사진 찍을 때 카메라는 봐야 하잖아요. 카메라 렌즈까지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입에 안 들게 먹어야 돼. 이거 한거안 들어갔어. 네, 여러분, 저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뭐지? 제가 너무 빨리 왔나 봐요.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생각해보신 블루랑 그린은 어느 쪽이세요? 그린 하면은? 너무 파스텔 톤보다는 좀 얼굴이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약간 비비드? 비비드? 비비드인데 약간 조금 더 따뜻한 좀 더진하게 더진하게 그리고 붉게 보이게 좋아요. 이런 느낌들도 미소도 이 정도 들어갈 바에는 이 정도까지 묻는 게 더 예쁠 것 같고 이것도 너무 담은 것보단 살짝 입술 벌어진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짠. 이제 보셨나요? 매워? 그 양념이 매운 게 있어요. 사진만 찍고 후다닥 서울역에 왔습니다. 추워. 기차 시간을 보고 제일 빠른 거를 예약하려고요. 털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목이 아파요. 이거 진짜 예쁜데 털이 너무 많이 빠져 달려.